한번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절도범을 잡잖아요. 네. 잡으면은 얘네들이 훔친 장소 30군데에서 50군데까지 다 기억해요. 네, 기억해요. 다 기억. 절도범들은 다 기억을 해요. 자기가 훔친 건 다 기억하는데 신형사님 얼굴을 잊어버려서 자 찾는 거야. 그렇지. 어느 겨울날 형식이네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뭐 하긴 돈다리잖아. 더러워가지고. 잠시 후.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? 좀 이따 얼어. 안 받을 수도 있지. 아이 진짜 전화기를 왜 들고 다니는 거야? 갑자기 에이씨. 화를 내는 형식. 결국 다음 날. 선생님, 우리 남편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? 검사 결과 남편분은 치매입니다. 와, 젊어 네? 보이는데. 치매요? 아니, 저는 아직 30대밖에 안 됐어요. 안타깝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치매가 있습니다. 아니, 전 기억력도 좋은데요? 치매라고 해서 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에요. 환자분은 초록이 치매세요. 초록이요? 왜? 무슨 일 있어? 네? 지금 손님들 다 오셨습니다. 무슨 손님? 오. 좀 있으면 중국식 시작입니다. 저럴 수 있죠. 난 안 그렇다 지금. 내가 금액이 얼마나 젊은 나이에 발생하여 투병 기간이 길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초록이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? 아시죠? 초록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성 치매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치매이며 그 다음으로 많은 원인은 전측두엽 치매인데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달리 전측두엽 치매는 타우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뇌세포 안에 침착되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. 알츠하이머 치매가 뇌 뒤쪽이 망가진다면 전측두엽 치매는 뇌 앞쪽인 전두엽과 측두엽이 망가지는 것을 말하며 전측두엽 치매의 증상은 주로 행동장애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. 돈다리잖아. 더러워가지고. 치매 판정을 받은 형식 역시 이상 증세를 치매. 보이고 있었는데 초록이요? 초록이. 한 달 전 이게 다 오. 뭐야? 여보! 이거 당신이 사다 놨어? 뭐가? 아이, 나 아니야. 기억을 못하는구나. 이 집에 당신 말고 누가 있어? 내가 안 그랬다. 어머, 둘 중에 한 사람인데요, 분명히. 오, 들고 있어. 전측두엽 치매 증상 하나, 집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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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두엽은 일을 계획하고 판단, 수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망가지면 다른 계획으로 바꾸지 못하고 한 가지에만 집착하게 된다. 어서 오세요. 설마 설마. 아, 잠시. 뭐죠? 훔치나? 어머. 아, 그냥 가져가나 보다. 어머. 이걸 사야 된다는 인지를 못 하고 그냥 가시. 잠깐만요. 왜요? 주머니에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? 없는데요. 죄송한데 잠시만 봅시다. 야,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네요. 이 양반이 미쳤나?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서 뭐 하는 짓이야? 안 되겠다. 경찰서 가자. 전측두엽 치매 증상 둘, 도벽. 도벽이 생겨? 전두엽이 망가지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억제하지 못해 도벽이 생긴다. 오. 야, 이 새끼야. 죄송하다 그럼 다야. 어, 갑자기 화를.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, 이 자식아. 뭐죠? 갑자기 화를 내는 건가? 야,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니. 전측두엽 치매 증상 셋. 공격적인 행동과 욕설. 전두엽의 아래쪽은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망가지면 갑자기 난폭해지고 쉽게 흥분하는 등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화를 잘 내게 된다. 이외에도 말이 어눌해지거나 언어장애를 겪기도 하지만 기억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 발견이 늦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. 2011년에 병원을 찾은 초록이